전복자 미사일은 처음에는 미사일을 단 하나만 발사할 수 있지만 터지면서 수개의 추적 포탄으로 분할할 수 있어 초기 단계에서도 대량의 적기에 쉽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. 또한 그의 성장 속도도 상당히 놀랍고 레벨을 단 하나만 올려도 전투력이 크게 증가합니다. 지금은 한 번에 두 개의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고 폭발 후 분할되는 추적 포탄도 바로 두 배가 됩니다. 이 포탄들은 모든 적이 소멸될 때까지 자동으로 추적합니다. 정복자 미사일을 최고 레벨로 업그레이드하면 한 번에 3개의 포탄을 발사할 수 있고 분할된 포탄은 스크린 전체에 널리 퍼지며 단숨에 모든 적의 악몽이 됩니다. 적기는 그의 추격 속에서 생존할 수 없습니다. 이것은 가장 과장된 것인데 완전 레벨의 무기는 초급 무기로 진화할 수 있습니다. 초급 정복자 미사일은 한 번 더 재고되어 미사일이 꽃 모양으로 변하면서 앞으로 발사됩니다. 이 과정에서 계속해서 추적 포탄을 뿜어내어 적을 자동으로 추적합니다. 적기를 발견하면 즉시 파괴할 수 있어 강력한 존재입니다. 게임은 왼쪽 하단에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시도해보세요.